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해피 스마일 바이러스 MC 은별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스마트 주식 해결사 이데일리맵 오현진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팀장님 반갑습니다. 네, 은별 씨 안녕하세요. 와, 팀장님 요즘에 좀 뭐 보세요? TV 시청하실 때? 아무래도 지금 네. 올림픽만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좋든 싫든 이제 올림픽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저도 요즘에 뭐 어디 밖에 못 나가잖아요. 그래서 네네. 올림픽 참 많이 보는데 이번 주 일요일이 폐막식이더라고요. 어느덧. 맞아요, 맞아요. 아, 앞으로 좀 뭘 봐야 될까 이런 생각도 들면서 사실 대한민국 대표 선수분들께서 일본에서 정말 고군분투하면서 좋은 결과도 있었고 그에 따른 결과도 또 얻어오시기도 하셨는데 아직도 굵직굵직한 경기가 많이 남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 주말까지 아마 TV 앞을 떠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또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기가 좀 힘드니까 맞아요. 올림픽 시청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올림픽 경기도 이제 끝나게 된다면 그 뜨거웠던 올림픽의 열기가 이제는 여러분들의 계좌로 좀 녹아들었으면 좋겠다. 시청자님들의 계좌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올림픽이 끝나기 전에 내 계좌에 대한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고민되시는 종목을 확실하게 좀 털고 마음 편하게 올림픽을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왔으니까요. 문자와 전화로 궁금하신 종목 많이 많이 신청해 주시면 제가 명쾌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전화, 문자, 유튜브까지 다양한 채널을 열어두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는 고민을 그저 보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전화 상담 같은 경우에는 023772-0291번이 활짝 열려 있고요. 전화 상담은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자세한 전략을 들어보실 수가 있고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까지 드리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좀 빠른 상담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랄게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유튜브도 실시간 채팅창 열려 있으니까 편안하게 종목 고민들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문자 상담은요. 저희가 선물도 드리고 있어요. 햄버거 세트 커피 쿠폰을 챙겨드리고 있는데 확인 문자를 보내주셔야지 저희가 선물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좀 확인을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아 그런데 저희가 올림픽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네네. 네. 이제 올림픽 끝나면은 TV에도 볼 게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럴 때 이러한 틈새를 노려서 공부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요? 네, 네. 그래서 올림픽 즐겁게 시청하시고 또 다음 주부터는 주식 열공하셔서 성공 투자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오늘도 네, 8강짜리 기초 강의 영상 제가 알차게 준비를 했습니다.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공부 열망 있으신 분들 샵 3772 문자로 공부하고 싶어요. 교육 영상 주세요. 이렇게 공부에 대한 열망을 드러내 주시는 분 3분, 3분 추첨해서 끝날 때 제가 선물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교육 영상 문자로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현진 팀장님의 비법이 가득 담겨 있는 저희 동영상 강의 오늘도 3분께 드릴 예정입니다. 샵 3772번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119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 동안 채널 고정해 주세요. 종목 상담 119 출발! 출발! 네, 종목 상담 119 또 제가 종목을 명쾌하게 상담해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고민되시는 종목들 고민만 하고 있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저에게 상담 받으시고 제가 최대한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문자와 전화로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화로 궁금한 종목 상담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023772-0291번으로 주시면 되고요. 문자로 상담하고 싶으신 분들은 샵 3772로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도 네, 신청할 수 있는 방법 있죠. 샵 3772로 교육영상, 네, 교육영상 원해요. 이렇게 보내주시면은 제가 교육영상 세 분 추첨해서 드리도록 할 테니까 교육영상도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시황부터 보고 출발을 할게요. 오늘 시장 자체는 조금 재미가 없었죠. 아무래도 어제 시장이 좀 괜찮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은 약간 숨고르게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간밤의 미증시는 변이 코로나 관련된 불확실성이 있지만 경제 리오프닝, 결국은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강하게 작용하면서 나스닥 지수 고점을 한 번 더 뚫고 올라가려는 그런 시도들이 나왔고요. 고용을 비롯한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아직까지 좀 양호하게 나오고 있고 장기 국채 금리도 안정권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유동성 랠리가 아직 끝나지는 않았구나라는 믿음을 투자자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수급 유입으로 연결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국내 증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제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좀 강세가 나왔기 때문에 금일 같은 경우에는 약간 쉬어가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래도 장 막판에는 낙폭을 좀 회복해 주면서 아직 시장에 힘이 남아 있다라는 것을 증명시켜줬. 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시장을 보시면 코스피와 코스닥이 장중에도 약간 다른 움직임을 많이 보여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섹터별로 종목별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고 개별 종목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섹터나 종목을 잘 선택하면 지금 시장에서도 수익을 볼 수 있지만 잘못 선택하면 완전히 소외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공부를 많이 하셔야 수익을 볼 수 있는 장입니다. 시황이라든지 섹터, 그리고 그날그날 어떤 섹터나 어떤 종목 강했는지를 매일매일 기록하시고 시장의 순환매, 돈의 흐름이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를 꾸준하게 연구하셔야 수익을 볼 수 있는 장이니까요. 투자는 준비가 됐으면 언제나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은 준비하시고 공부하셔야 수익 보실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주 섹터로는 이제 제약바이오주의 강세가 좀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변이 코로나 관련된 이슈, 그리고 신규 백신, 치료제 개발 기대감 부각됐고 근데 그것보다는 제약바이오주가 그동안 많이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점에서 저가 매수세가 상대적으로 좀 들어오면서 들어올렸다라는 거죠. 제약바이오주의 강세는 다음 주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술적 부담이 적거나 실적 기대감이 있거나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제약바이오주를 선별적으로 보시면 또 수익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자, 그럼 시황은 여기까지 보고 섹터를 한번 볼 건데요. 오늘은 제가 여행주를 간단히 한번 보려고 그래요. 포스트 코로나 기대감의 강세를 보였죠. 그러니까 간밤에 이제 미증시에서도 여행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증시는 기본적으로 미국 증시와 연동성이 커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장을 보실 때 간밤에 미증시에서 어떤 섹터가 강했는지를 보시는 것이 도움이 돼요. 특히 최근 같은 시장에서는 미국 증시와 국내 증시의 섹터 연동성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미국에서 반도체가 강했으면 국내도 반도체 강하고 미국에서 철강 강했으면 국내도 철강 강하고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미증시도 반드시 같이 체크를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여행주 중에서 대표 종목은 역시 하나투어입니다. 하나투어 같은 경우 연말 여행 상품 판매를 위해서 그 대규모 마케팅을 좀 강화해서 시행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백신이 변이 코로나에도 효과가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연말까지 글로벌적으로 백신 접종이 확대가 되면 여행 산업은 어쨌든 내년에는 활성화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를 두고 하나투어가 선제적인 마케팅을 연말부터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꾸준히 부각될 수 있겠죠. 주가를 보시면 6월부터 고점을 찍고 계속 빠졌습니다. 역시 변이 코로나 악재가 있었죠. 근데 최근에 저가 매수세가 다시 한번 들어오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차피 여행주는 내년부터 실적이 반드시 개선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락할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은 유효한 전략일 수 있으니까 시간을 조금 길게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여행 섹터에 대한 관심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모두 투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투어는 이미 해외여행 패키지 상품에 대한 판매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그 백신 여권이라든지 그 백신을 증명한 그 증명서를 발급하고 해외여행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시스템들이 좀 도입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해외여행도 백신 접종자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다는 기대감 부각되고 있습니다. 모두 투어도 사실 뭐 하나 투어랑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그 고점을 쭉고 하락했던 시기 그리고 반등을 시도했던 시기도 똑같습니다.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모드투어보다는 하나투어가 조금 더 매력적일 수는 있어요. 이렇게 큰 차이는 안 나니까 뭐 이런 부분들 참고해서 좀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어쨌든 포스트 코로나 관련된 종목군들은 하락 시에 모아가는 전략은 지금도 유효한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섹터도 살펴봤고요. 이제 관심주 리뷰를 한번 해볼 텐데 오늘은 덱스터를 한번 볼게요. 이게 7월 16일 날 제시를 해드렸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뭐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말씀드린 게 메타버스인 것 같아요. 결국은 메타버스 관련주의 순환매가 계속해서 돌고 있습니다. 덱스터가 강세를 보인 이유도 그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전에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메타버스 관련주의 확장이에요. 어디로 확장될 수 있냐고 말씀드렸냐면 카메라 모듈주로도 확장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로 옵트론텍이 메타버스 관련된 모멘텀이 붙으면서 올라가줬죠. 카메라는 VR과 AR과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카메라 모듈 관련된 종목군들의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덱스터 같은 경우 그 메타버스 관련주의 순환매 속에 수급이 유입됐고요. 영화 모가디슈에 대한 공동 제작 이슈가 있었어요. 요즘에 모가디슈라는 영화가 관객수 100만을 돌파하면서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흥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CJ, CGV라든지 극장 관련된 종목군들도 조금씩 살아나는 움직임들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까지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종목 상담 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시간 이후에도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이제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를 누르시면 지금 바로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잘 안 되거나 어려우신 분들은 다른 참여 방법도 있는데 바로 문자입니다.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네,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려요. 문자 받고 링크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시황 관련된, 종목 관련된, 특히 교육 관련된 자료들을 풍부하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공부하실 분들, 도움받고 싶으신 분들 많이 들어오시면 좋겠고요. 이 방송 중에만 네,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네, 방송 중에만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 기회 놓치지 마시고 입장하셔서 장중에 많은 도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종목 상담 진짜 시작해 볼게요.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세요. 네, 오늘도 문자와 유튜브 그리고 전화를 통해서도 네,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일단은 참여해주신 분들 인사부터 한번 나누고 가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제 어떤 분이 가장 먼저 인사를 해주셨을까요? 네, 초이개님인가요? 최개님인가요? 뭐라고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백백백 이렇게 해주셨네요. 어서 오시고요. 네, 최민님, 네, 어서 오세요. 종목 올려주셨고요. 유튜브에서도 상담 진행하니까 유튜브에서도 종목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되고요. 최수한님, 네, 어서 오세요. 종목이 많이 손실이어서 힘들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찹쌀이님, 네, 익숙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뽀리아 깍꿍님, 네,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어서 오시고요. 그다음에 제시카 별별님, 네, 어서 오세요. 많은 분들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유튜브에서도 많이 채팅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문자로 온 내용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도 오늘 상담 내용들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종목 고민 올려주신 분들도 많으시고요. 7326님 이렇게 하트를 또 앞에다가 보내주셨네요. 이렇게 하트를 보내주신 분은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4786님 찐팬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종목에 대한 궁금증들 네, 많이 보내주셨네요. 샵 377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네,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명쾌하게 상담드리겠고요. 교육영상 원하시는 분들은 샵 3772로 네, 공부하고 싶어요. 교육영상 보고 싶어요. 이렇게 보내주시면 세 분 추첨해서 교육영상 드릴 테니까 영상 신청하실 분들 문자로 네,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은 문자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3238님 네, 미래에셋 생명을 매수를 해주셨고요. 매수가 5,357원. 100%. 네, 100%.
제가 어떤 종목이든 아무리 확신이 있어도 이제 100%는 무리가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했어요. 뭐 투자금이 원래 작아서 그냥 100%다. 뭐 그렇다면 이제 그럴 수도 있지만 투자금이 크신데 100%는 네, 어렵습니다. 네, 삼성전자나 뭐 현대차나 이런 종목도 아니고 네, 개별주에는 더더욱 100% 비중은 위험해요. 일단 현재 시점에서 보면 지금은 보유 관점인 건 맞는데 앞으로 실적은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보험 관련된 섹터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금리 인상 수혜주라고 평가가 됩니다. 근데 앞으로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 관련된 종목군들, 생명보험, 손해보험 할 것 없이 금리 상품에 많이 투자를 하니까 금리 인상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시장에서 평가해요. 그래서 미래에셋생명도 투자 심리가 개선될 가능성은 있는데 연내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준비는 하고 있죠. 근데 생각보다 금리 인상 시기가 조금 늦춰질 수도 있어요. 지금 미국도 보시면 변이 코로나 이슈가 있고 국내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금리를 빨리 올리기가 어렵다라는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금리 인상 기대감에 의해서 올랐던 금융주들, 은행주나 보험주의 흐름이 약간 약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승 탄력이 둔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염두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100%이기 때문에 뭐 추매는 안 되겠죠. 현재 위치에서는 보유하시고 목표가를 잡아드리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목표가는 일단 4,600원까지 잡았어요. 4,600원은 이제 재작년에 있었던 매물대 구간까지를 목표가로 일단 설정을 해드리는데 매수가까지 기다리시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5,300원까지는 갈지 안 갈지도 사실 모르겠어요. 뭐 연 단위까지 투자해야 갈 수 있는 가격이라고 봐서 일단 1차적으로는 4,600원입니다. 거기를 강하게 돌파하면 5,000원대까지 노리는데요. 그 구간에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면 한번 끊고 종목을 교체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보유인데 네, 상승 시에 비중을 좀 축소해 나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 목표가로는 네, 4,600원 설정해 드리니까 그 가격 근처에서는 매도하시고 종목을 좀 교체하시는 관점이고요. 앞으로는 네, 100%는 하지 마세요. 종목당은 20%에서 30% 그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니까요. 비중 조절에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문자 상담 대신 3238님께는요. 햄버거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3772로 뭐 햄버거 세트 당첨됐어요. 이렇게 확인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한 달 내로 네, 교환권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잊지 말고 문자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자 볼게요. 4243님 종목은 한국카본입니다. 매수가는 12,000원이시네요. 12,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 20%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추가 매수를 하실 거면요. 요 종목은 반등이 나온 다음에 해야 돼요. 이게 종목마다 주가가 빠질 때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종목이 있고 주가가 상승할 때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주가가 빠질 때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종목은 보통 이제 가격 부담이 있거나 아니면 하단의 지지대가 튼튼할 때 그렇고요. 주가가 상승할 때 추가 매수를 해야 될 종목은 상단의 저항대가 많을 때 그래요. 근데 이 종목을 보시면 상단의 저항대가 많죠. 이게 지금 3월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주가가 크게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최근 한 5개월 안에 이 주식을 매수하신 분들은 대부분 손실이거나 본전이거나 이 정도예요. 그래서 상승할 때마다 본절성 매도가 계속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매물이 많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종목 추가 매수하실 거면 12,000원 이상에서 하세요. 12,000원 이상 올라올 때 추가 매수를 하시면 타이밍상으로 기회비용을 잃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먼저 추가 매수를 하시면 엄청 지루할 수 있어요. 굳이 자금을 투입하고 기회비용을 날릴 필요는 없으니까 현재 위치에선 보유하시고요. 12,000원 이상에서 추가 매수입니다. 제가 추가 매수까지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일단 업황적으로는 괜찮고 실적도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추가 매수 네, 가능한데 말씀드린 대로 12,000원 이상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고요. 매수한 가격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목표가는 제가 13,000원까지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비중 유지하시고 12,000원 이상에서 추가 매수하시고요. 목표가 13,000원까지 전략 짜드릴 테니까요. 이 전략 잘 기억하셔서 그대로만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상담드린 4243님께는요.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유 있게 또 커피 한잔 하시면서 네, 이렇게 그 주식 공부도 하시고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샵 3772로 당첨 확인 문자 네, 커피 교환권 당첨됐어요. 이렇게 보내주시면 한 달 내로 교환권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잊지 말고 문자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상담 119, 네, 문자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지금도 문자상담 받고 있어요. 샵 377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제가 명쾌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고요. 전화로 상담하고 싶으신 분들은 02-3772-0291번으로 전화 주시면 제가 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전화를 한번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시청자님 연결되셨는지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매수하셨을까요? 저 노바텍 5만 1000원에 33%예요. 이 노바텍이라는 종목이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매매하는 종목은 아닌데 그 어떤 모멘텀으로 매수를 하셨나요? 아, 이게 한 2월 달에 그 뭐 작년에 그 우상증자 한번 했거든요. 네네. 그때 그 괜찮다고 이거 지인이 그 초대니까 샀는데 계속 막 물리네요. 아, 무상증자를 할 때 매수를 하셨어요? 그 2월 달인 거 했다가 다시 그 손해보고 팔고 다시 그 저 한 3월 달이나 4월 달인 게 괜찮다 해가지고. 네네. 재매수 그때 5만 천 원 할 때 재매수에 하자마자 그때부터 좀 이름 물리네요. 네. 일단 노바텍이 좋은 기업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네, 주가가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더 올라갈 것이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위치에서는 반등이 가능하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매수가까지 기다리시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정해드리는 목표가를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이 기업은 그 마그넷 기술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마그넷은 자석이죠. 그러니까 자석 중에서도 네. 그 차폐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자성의 방향을 의도대로 차단하는 게 이제 차폐 기술이에요. 다양한 IT 제품, 뭐 태블릿이라든지 이런 곳에 들어가고요. 넓게는 전장에도 쓰입니다. 앞으로 IT 업황 그리고 뭐 전장 시장 성장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노바텍의 그 추세도 좀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두 번째로는 이게 희토류 관련주로 분류가 돼 있어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뭐 분쟁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살짝살짝 올라오는 네,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요. 끝으로 최근에 그 정부가 희소금속 기업의 세제 지원이나 뭐 규제 특례 이런 것들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속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올라왔어요. 그렇다면 이 종목은 세 가지 모멘텀이 있죠. 첫 번째는 그 마그넷 부분, 두 번째는 미중 무역 분쟁 희토류 부분, 세 번째는 정부 세제 지원.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모멘텀은 꽤 있습니다만 그 각각의 모멘텀이 아주 강력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반등을 시도해도 제한적인 반등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요. 지금 중요한 위치에서 지지는 나왔어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 그 희소금속 세제 지원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약간 개선된 것으로 보입니다. 추세상으로는 추가 반등 가능하다고 보는데 제가 목표가는 4만 5천 원까지 잡았어요. 네, 시청자님. 네, 4만 5천 원이요. 예. 그래서 예. 지금 매수가가 워낙 높으셔서 그 가격까지 가도 이제 손실이시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비중을 10에서 15% 정도는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보세요. 아. 네. 이게 4만 5천 원까지는 갈 것 같은데 그 이상까지 가려면 뭔가 새로운 모멘텀이 거기서 더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그럼 그때 가서 재판단이 필요하니까 무조건 매수가까지 기다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손실을 줄이거나 손실을 없애서 나오는 쪽으로 수익까지는 조금 어렵고 손실을 줄이거나 없애서 나오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추매를 만약에 하신다면 3만 8천 원 근처에서 10에서 15% 정도 추매를 고려해 보시고요. 목표가는 4만 5천 원까지만 노려서 나와주시는 게 현재 시점에서 제시해 드릴 수 있는 최적의 전략이 아닐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추매는 10에서 15% 목표가 4만 5천 원이니까요. 이 부분만 잘 기억해 주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 상담, 네. 전화 상담 드렸고요. 네, 이분께는 그 또 선물 드려야겠죠. 네, 은별 씨께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은별 씨,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돌림판 돌려서 선물을 드릴 거예요. 예. 우리 시청자님께서 목표가가 시청자님께서 생각하신 것보다 좀 낮아서 실망하신 것 같은데 꼭 5만 원 돌파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돌림판 돌릴 텐데 우리 시청자님께서 하나, 둘, 셋 힘차게 외쳐주시면 돌림판 돌려볼게요. 하나, 둘, 셋! 가자! 과연 어떠한 선물이 나올지 우리 시청자님의 계좌도 붉게 물들기 기원하고 선물도 좋은 선물이 나오길 기원합니다. 과연?
시청자님, 네. 햄버거 세트와 아메리카노가 있는데 어떤 거 더 좋아하세요? 햄버거예요. 햄버거 세트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시청자님. 네, 네, 저희가 너무 딱 가운데에 걸려가지고 우리 시청자님께서 원하시는 거 드시면서 좀 상담이 실망스러웠더라도 꼭 가격 전략 잘 기억해 주시면서 잘 나오시길 바랄게요. 네. 네, 저희 네, 선물은 감사합니다. 문자로 발송되고요. 한 달 정도 기다려주세요. 네, 수고하십시오. 네. 와, 이렇게 시청자님에게 조금이나마 행복을 드릴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에 대한 고민들 저희에게 지금 보내주시면요. 고민도 해결해 드시고 그리고 맛있는 선물까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상담 023772-0291번 열려있고요. 문자상담 건당 100원의 문자 샵 3772번 활짝 열려있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도 종목 고민들 올려주세요. 잠시 후에 스피드 상담으로 저희가 궁금증들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문자 상담 받으신 분들께선 확인 문자 잊지 말고 보내주세요. 그래야지 선물을 받아가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현진 팀장님과 함께하고 계신 종목 상담 119, 종목 고민만 해결해드리면은 너무나도 섭섭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시장에 대해서 좀 깊이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길러드리기 위해서 오현진 팀장님의 비법이 담긴 동영상 강의 오늘도 세 분께 추첨을 통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신청해 주시면요. 잠시 후에 저희가 세 분 뽑아서 선물까지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계속해서 팀장님과 함께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와주세요. 네, 그 제가 이 방송을 그래도 적지 않게 진행을 했는데 돌림판이 약간 가운데 이렇게 가는 거는 처음 본 것 같아요. 네, 생방송의 또 묘미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를 보니까 그 내가 드가면 따상님께서 오늘은 카뱅 때문에 수급이 다 꼬였네요. 히읗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그죠 어느 정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서 하는 전망에 너무 매몰되시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 오늘 상장을 했잖아요. 공모 받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일단 장외에서도 가격이 뭐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5만 원대에서 형성이 됐고 또 증권가에서 목표가를 워낙 또 낮게 잡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많이 악화됐지만 궁극적으로 상승 출발했고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기존 전망과는 실제로 상장했을 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공모 주는 승부 자체가 유동성이에요. 돈의 힘이 많으면 그 종목에 대한 전망이 약간 안 좋다고 하더라도 돈의 힘에 의해서 밀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몇 번 말씀드렸어요. 대여, 그죠? 큰 기업은 일단 공모주 참여해보세요. 어차피 지금 균등 배분이 됐기 때문에 10주만 청약하셔도 한 주는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한 주 받게 되면 차익은 얼마 안 되겠죠. 오늘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 뭐 몇만 원에 그치겠지만 그래도 이런 경험을 하나 두 개 해보셔야 나중에 어떤 공모주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경험이라도 쌓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에 IPO 많이 예정돼 있으니까요. 적게 받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한 주라도 받아서 경험한다라고 생각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종목 상담 계속해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문자와 전화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고요. 문자로는 샵 377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되고 전화는 023772-0291번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아쉽고 저와 장중에 만나고 싶으신 분들도 방법이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오는 네,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주셔도 됩니다. 샵 3772 로 제 이름 오현진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드립니다. 답장 받고 링크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 이 방송이 나가고 있는 지금만 네,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늦지 않게 참여하셔서 도움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다시 문자 상담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344님 넵튠 매수하셨고요. 매수가 3만 500원 아 높으시네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게 5% 네, 비중은 조금 작으셔서 다행입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꼭이요. 자, 게임주 보유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었어요. 뭘 어쩔 수 없었냐. 중국 쪽에서 게임에 대한 약간 부정적인 언급들, 뭐 규제 관련된 언급들, 이런 언급들이 이번 주에 나와서 이번 주에 게임주 중에 흐름 좋았던 종목은 거의 없습니다. 웬만해서는 중국 관련된 모멘텀 때문에, 모멘텀이 아니죠. 악재 때문에 대부분 주가가 밀렸어요. 넵튠 같은 경우에도 그 부분에 대한 영향을 피할 수 없었다라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이번 주로 이 악재는 거의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반등을 좀 시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넵튠을 보시면
보면요. 지금 지지를 받았던 가격이 중요한 가격이죠. 네, 2만 원 초반대에서 이전 저점과 비슷하게 지지를 밟고 올라가서 다행스러워요. 그래서 2만 2천 원을 깼으면 그때는 또 부담스러워지는데 깨지 않고 지지를 했습니다. 추매를 좀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5% 비중이니까 5% 정도만 더 매수를 한번 해보시고요. 제가 목표가는 2만 7천 원까지 잡아드리겠습니다. 중단까지 잡아드리고 지금 넵튠이 최근에 변동성이 커지긴 했지만 다른 게임주 대비해서 모멘텀이 크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적인 대응 정도만 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무조건 기다리시기는 어려우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 23,900원 현재가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현재가 이하로 5% 정도 추매해 보시고 27,000원에서 빠져나오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조금 더 모멘텀 좋은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서 수익 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문자 상담 드린 0344님께는요, 햄버거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3772로 햄버거 세트 당첨됐어요. 네, 확인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한 달 내로 네, 교환권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잊지 말고 문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볼게요. 2050님, KPX 생명과학, 매수가는 네, 13,000원. 강의의 신 오현진 팀장님, 감사합니다. 종목 진단 좀 부탁드려요. 비중은 10%시네요. 아, 이거 역시도 매수가가 너무 높습니다. 보니까 급등할 때 따라가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4월 달에 매수하셨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판단돼요. 그때 이제 양봉을 치면서 확 올라갈 것처럼 하다가 꺾였거든요. 근데 이 제약바이오에 그 속하는 종목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섹터 분위기가 엄청 중요합니다. 근데 이번 주에 제약바이오주가 조금 살아나는 움직임이 보였는데 이 종목은 많이는 못 올라왔어요. 근데 지금 바닥 구간이에요. 그죠? 저점을 찍은 가격대가 3월 달의 저점 7,990원입니다. 거기서부터 우상향을 조금씩은 보여요. 그래서 바닥은 완만하게 찍고 반등하는 패턴이라고 보기 때문에 다음 주에 기술적인 반등 정도는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KPX 생명과학 역시도 다른 제약바이오 섹터로 평가되는 종목보다는 모멘텀이 이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만큼 목표가를 크게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11,000원이 기술적인 가격이니까요. 11,000원까지 목표가를 설정해 드립니다. 이 종목도 만약에 추매를 하신다고 한다면 9,700원 이하, 네, 9,700원 이하 정도에서 가능하실 것 같고요. 목표가는 11,000원. 그 이상을 드리기는 현재 시장을 생각했을 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손실을 좀 줄여서 나오시는 쪽으로 말씀드리고 조금 더 좋은 종목으로, 모멘텀 좋은 종목으로 들어가시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담 드린 2050님께는 네,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3772로 커피 교환권 당첨됐어요. 이렇게 당첨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1개월 내로 교환권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잊지 말고 네, 문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종목 상담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종목 상담뿐만 아니라 제 교육 영상도 받아보실 수 있는 기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샵 3772로 네, 공부하고 싶어요. 교육 영상 원해요. 교육 영상 이렇게 신청해 주시는 분 세 분 네, 랜덤으로 추천합니다. 세 분 그 방송 끝날 때 추첨해서 제 8강짜리 기초 강의 영상 드립니다. 보시면 공부 많이 되실 거니까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샵 3772로 교육 영상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화 상담도 한번 받아봐야 될 것 같아서요. 시청자님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을 매수하셨을까요? 포스코 35만 9천 원에 15%요. 35만 9천 원 최근에 매수를 하셨나요? 아니요, 제가 저기 주식을 처음 시작한 게 5월 초인데 5월 10일 날 제일 높을 때 40만 4천 원에 매수를 해가지고 계속 물타기 해서 이만큼 온 거예요. 아, 그러면은 이제 반짝 매도하실 기회가 있기는 있으셨네요. 그죠? 근데 놓쳤어요. 네, 그래서 한번 놓치고 이제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끌린 상황인데 네. 포스코가 뭐 어떤 기업인지는 아시죠? 네. 네, 포항제철이라고 보시면 되고 뭐 철강주입니다. 네. 철강주는 심플하죠?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요. 네. 한 가지 더 이제 궁금한 게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TV 네. 보고 이거를 매수하게 됐는데 네네. 현대제철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비중이 45%가 된 거예요. 아, 현대제철도 같이 모여 계세요? 네. 이게 사실은 현대제철이랑 포스코는 똑같은 대형 철강주기 때문에 앞으로도 비슷하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포스코 될지? 전략을 드릴 텐데 포스코를 네. 매도하실 때 현대제철도 같이 매도를 하세요. 네. 네, 아시겠죠? 네네. 네. 일단 포스코는 철강주기 때문에 철이 많이 쓰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네. 철이 어디에 많이 쓰이냐 이걸 알아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세 군데 많이 써요. 첫 번째는 조선, 그러니까 배죠. 배에 철이 많이 들어가고 두 번째는 건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동차입니다. 그럼 이 세 가지의 업황이 중요할 텐데 이 세 가지의 업황이 어떻냐?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포스코도 실적이 좋았고요. 철강 가격 인상 모멘텀도 하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요즘에 나오는 얘기는 이제 중국에서 철강 생산량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오는 소식은 정말 다 좋은 소식인데 하반기 실적도 좋을 것 같은데 왜 떨어지냐?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렸듯이 실적 개선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소식이 나와도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고점을 치고 더 가려면 우리가 모르는 정말 새로운 이슈가 또 나와야 돼요. 예를 들면 뭐 중국이나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 이런 이슈가 나오면 고점을 한 번 더 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예측이고 아직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는 전략을 짤 때 목표가를 과도하게 가져갈 수는 없어요. 가격은 차트 보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달에 이제 정점을 찍었을 때도 좋은 소식은 많이 나왔고요. 최근에 상승했을 때도 포스코 뭐 호실적 얘기, 철강 업황 좋다는 얘기 너무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감은 올해 상반기에 거의 다 반영이 됐다라고 보셔야겠죠. 제가 볼 때 특별한 이슈가 나오지 않는다면 재반등을 노릴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은 37만 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어쨌든 매수가보다는 약수익 정도는 되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더 위에서 이제 못 파셨던 게 아쉬울 수는 있지만 지금 그렇다고 최고가까지 무조건 달린다라고 보기는 시장 상황을 생각했을 때 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표가는 37만 원까지 드리고 37만 원에 포스코를 매도하게 되면 그때 현대제철도 같이 매도를 하게 되실 수 있는데 현대제철도 포스코 살 때 같이 사셨죠? 네. 어차피 그것도 약수익권에서는 같이 매도가 될 거예요. 네. 네. 그래서 포스코가 37만 원 갈 때 포스코와 현대제철을 동시에 매도를 하시고 종목을 교체하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너무 높은 위치에서 매수한 건 아니니까 수익권에서는 나오실 수 있을 거예요.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너무 오래 기다리지만 네. 말고 37만 원만 잘 지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포스코 상담 드렸고요. 네, 이분께도 또 선물 드려야겠죠. 선물은 은별 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별 씨,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어쩌다가 두 같은 업종을 두 종목이나 말씀하셔서. 이번에는 제가 돌림판 돌려 선물 드릴 텐데, 이제는 네. 다른 업종은 고루고루 잘 매수하시길 바랄게요, 우리 시청자님. 네. 네. 제가 돌림판 돌릴 수 있도록 구호를 외쳐주시길 바랍니다. 시청자님께서 돌려주세요! 라고 힘차게 외쳐주시면 제가 돌림판 힘차게 돌려보겠습니다. 네. 돌려주세요! 네! 돌려보겠습니다. 과연 어떠한 선물이 나올지 우리 시청자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선물이 나오길 바라면서 이제 좀 멈춰도 되는데 치킨 8조각이 당첨되셨습니다. 시청자님. 와, 고맙습니다. 와,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저희가 네. 문자로 선물 발송되는데 한 달 정도 여유롭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선물 받으실 쯤에는 두 종목 다 수익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와, 이렇게 시청자님 한 분 한 분과 함께 맞춤형 전략을 세워가는 시간 종목 상담 밀리그를 통해서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말 푹 쉬고 싶으시죠? 내 종목에 대한 고민들 빠르게 해결하고 싶으시죠? 그럼 지금 바로 저희에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전화 상담 023772-0291번 계속해서 접수받고 있고요. 문자 상담 건당 100원의 문자 샵 3772번 우물정자 3772번으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한 상담도 환영합니다. 편하신 방법 대로 고민들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지금 이 시간은요. 오현진 팀장님과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현진 팀장님의 깔끔한 종목 고민 해결은 물론이고 팀장님의 비법까지 받아갈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세 분 추첨을 통해서 동영상 강의를 드릴 예정인데요. 방송 끝나기 직전까지 신청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방송 중에 다양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 투자에 대한 선택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팀장님과 함께 고민 상담 나눠보러 떠나볼게요. 팀장님 나와주세요. 네, 이번에는 유튜브로 들어온 상담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상담은요. 이꽃님님, LG 디스플레이 매수가 26,000원, 비중 15%라고 보내주셨네요.
오늘은 사실 조금 이제 안타깝게도 제가 아주 긍정적으로 말씀드린 종목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종목이 이제 좋은데 너무 고점이거나 아니면 고점은 아니지만 모멘텀이 조금 부족하거나 이런 종목군들이 많이 보여서 약간 그 아쉬움이 있어요. 근데 제가 모든 종목에 대해서 다 좋게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제가 최대한 바라보고 있는 객관적인 시각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일단 아직은 그 디스플레이 여파 자체가 아주 좋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반도체라든지 뭐 D램 앞으로 비메모리 장비 부품 이쪽까지도 다 좋아지겠지만 디스플레이는 아직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다만 최근에 조정이 4월부터 계속 나왔기 때문에 아마 저점에서 반등을 주는 기회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회 정도를 이용해서 빠져나오셔야 될 것 같고 기술적으로 현재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한 번 더 밀리게 되면 이평선 하향 이탈의 지지대 이탈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목표가와 손절가를 같이 잡고 보실 필요가 있으니까요. 가격 전략만 잘 기억해서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제시해 드릴 수 있는 목표가는 25,000원입니다. 25,000원은 매수가 살짝 밑인데 굉장히 강력한 저항대가 하나, 두 개, 그리고 세 개, 네 개, 다섯 개, 그리고 이 부분에도 있어요. 그래서 25,000원을 강하게 돌파하면 매수가까지 가겠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라고 기본적으로 보고요. 손절가 설정이 필요합니다. 손절가는 21,000원입니다. 장기 이평선을 깨는 가격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줘야 돼요. 일단 LG 디스플레이는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서 박스권 상단 목표가, 박스권 하단 손절가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현재 위치에서는 뭐 무조건 길게 가져간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탄력이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목표가 25,000원, 손절가 21,000원 이렇게 전략 설정해 드리니까 가격만 잘 보시고 대응해 주시는 쪽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두 번째 상담 보겠습니다. 뽀리아 까꽁님입니다. 녹십자 매수하셨고요. 39만 6천원, 8% 비중입니다. 그동안 잊고 있다가 오늘 반등이 들어왔네요. 잊고 계셨어요? 네, 잊고 계시면 안 됩니다. 내가 매수한 종목은 기억은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로 보면은 뭐 그 창을 매일 열어보실 필요는 없어요. 일주일이나 한 달에 한번 들어간 건 괜찮은데 잊고 계시면 안 돼요. 어쨌든 기억은 하고 계셔야 돼요. 그 종목이 어떤 이슈가 나올지는 모르잖아요. 아무리 장기로 간다고 해도. 일단 녹십자는 편안하게 보유하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약바이오주는 저는 지금은 이제 관심 가질 구간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 매력이 있고 저점에서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 특히 그 코로나 관련된 백신이라든지 치료제라든지 이런 종목만 너무 들쑥날쑥 움직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실적이 좀 나오거나 뭐 신약 모멘텀이 있거나 아니면 베스트셀링 제품이 있거나 이런 업체들이 좀 소외됐어요. 네, 그 소외된 종목 중에 하나가 저는 녹십자라고 보거든요. 그런 만큼 조금 강한 반등이 오늘도 들어왔어요. 7%. 오늘 시장이 별로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등이 나왔죠. 저가 매수는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고 보고요. 매물이 많기 때문에 한 번에 강하게 튀지는 못할 거예요. 근데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고 보고 현재 위치에서 좀 중장기로 보셔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목표가는 40만 원인데 이 40만 원까지 도달하는 기간은 내년 초까지 잡았을 때. 네, 내년 초까지 잡았을 때 40만 원이고요. 내년 말까지는 45만 원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1차적으로 45만 원은 너무 머니까 40만 원 정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손실 없는 수준에서 나오는데 추가 매수를 만약에 하고 싶으시면요. 네, 33만 원 이하로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요. 목표가는 40만 원 정도까지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던 것 같은데 손실 없이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장기로 가져가도 괜찮은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보유하시면서 손실 없는 위치에서 추매하실 거면 33만 원 밑에 1차 목표가 40만 원 이렇게 깔끔하게 전략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유튜브 상담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정말 이 시간 빠르게 지나가죠? 네, 이 시간 이후에 저를 보고 싶으신 분들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대시면 영어된 링크 하나 뜹니다. 그 링크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 안 되시면 문자 주셔도 돼요. 샵 3771호 오현진 제 이름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방 링크 보내드립니다. 이 방송이 나가고 있는 지금만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늦지 않게 입장하셔서 도움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략을 짜볼 시간이죠. 다음 주는 어떤 대응을 해야 할까요? 제가 가지고 온 전략 공개해 드릴 테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게 정말 이제 개인 투자분들께서 굉장히 지겹게 들으셨을 말이죠. 뭐 종목별 순환매 장이다. 그죠? 근데 이 말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런 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도주가 없는 장세. 그런데 그렇다고 시장이 깨지지도 않은 장세. 이때는 뭔가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 훅 떴다가 다른 종목이 차익 실현 훅 나왔다가 또 떴다가 이런 모습들이 자주 나타납니다. 그래서 종목에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제시해드리는 종목은 그 4차 산업 관련해서 또 역할을 할 수 있는 로봇주 중에서도 네, 유진 로봇입니다. 유진 로봇은 물류 로봇, 청소 로봇, 그리고 특히 네, 스마트 팩토리 사업까지 영위하고 있는 복합 로봇 업체입니다. 사명에도 이제 로봇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누가 봐도 로봇 관련 주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종목이고요. 최근에 한 가지 이슈가 있었죠. 자율주행 물류 로봇 유럽 시장 진출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자율주행 관련 주에 대한 관심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 자율주행 관련 주가 이제 움직여요. 그죠? 이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자율주행 관련주들 조금 더 폭넓게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유진 로봇이 그 자율주행 물류 로봇 유럽 시장 진출을 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도 네, 작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모멘텀이 불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술적으로 볼 때 거래량이 예전 대비 확실히 살아났어요. 그죠? 7월 29일 날 장대양봉은 아니죠. 윗골이 달린 다음에 오락가락하면서 변동성 주고 거래량이 예전 대비해서는 실린 모습입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방향성이 조만간 나올 텐데 상방으로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매수가는 4,150원, 그리고 목표가는 네, 4,800원, 윗골이 고가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손절가는 네, 3,800원으로 설정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다음 주부터 유진 로봇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략인데 이번 주에 또 눈에 띄었던 게 뭐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엄청 지루하게 움직이다가 살짝 올라오는 그런 흐름들 나타났죠. IT주가 이제 약간 고객을 들려고 하는 모습들 나타나서 반도체 장비주 그리고 부품주까지도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로벌 반도체 업황이 둔화된다라는 우려감이 있다 보니까 대형 IT주가 약했는데 그 우려감은 제가 볼 때는 과도해요. 아직은 반도체 업황이 꺾인다는 명확한 신호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만큼 반도체 관련주들 자신 있게 다시 한번 배팅해볼 만한 위치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IT주가 특히 섹터 내에서도 상대적인 가격 매력이 있어요. 지금은 지수가 높기 때문에 제가 항상 뭐를 말씀드려요. 기술적으로 높은 위치에서 따라잡는 건 위험하다. 낮은 위치에 있거나 낮은 위치에서 올라가는 그런 종목군들을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죠. 지금 IT 대형주는 낮은 위치는 사실 아니에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 근데 지금 뭐 반도체 장비주라든지 특히 IT 부품주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뭐 파트론, 뭐 최근에 반등했었던 뭐 옵트론텍, MCNEX도 보시면은 거의 못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IT 부품주 중에서도 뭐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아니면 PCB, 뭐 FPCB, 뭐 이런 업체들, 스마트폰 부품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TV 부품 업체들 이런 업체들은 주가가 거의 다 못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런 만큼 IT 주 중에서 상대적으로 못 올라간 IT 부품주에 대한 관심이 현재 시점에서는 필요해요. 이게 시장에서 당장 주목받지 못하는 섹터를 사면 시간은 좀 걸립니다. 당장 주목받는 섹터는 아니니까. 하지만 시간만 투여하면 안정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어요. 주식은 언제나 안정적으로 수익을 보는 게 최고입니다. 급등주만 따라가시는 분들 결국 계좌 수익 볼 것 같으세요? 쉽지 않아요. 지키면서 쌓아가는 것. 제가 보는 주식 투자는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철저히 공부하고 또 노력하셔야 또 수익을 볼 수 있는 거니까요. 다음 주는 IT주, 특히 부품주 주목해서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아쉬우신 분들, 저 장중에 보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 누르시면 지금 바로 함께할 수 있는 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안 되시면 문자 주셔도 됩니다.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네,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링크 받고 누르시면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장중에 시황, 업황, 종목 관련된 정보들, 교육 관련된 풍부한 내용들 올려드릴 테니까요.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많이 많이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고요. 주말에는 주식공정 너무 하지 마시고 푹 쉬시고 또 다음 주부터 힘차게 달려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마무리는 은별 씨께 부탁드릴게요. 은별 씨, 나와주세요. 네, 여러분들 우현진 팀장님과 함께한 종목상담 129 알차고 유익한 시간 되셨죠? 여러분들께 풍부하고 또 도움이 되는 한 시간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우현진 팀장님의 동영상 강의 오늘도 신청해 주신 분들 많이 계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당첨자분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께서 당첨이 되셨네요.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저 열심히 공부해서 주식으로 안정적인 수익 꼭 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종목상담 129는 매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부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조금만 쉬신 다음에 잠시 후 2부도 1시간 동안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